우리나라 삼국지. 제64부 진흥태왕 순수비 첫 번째. 관산성 전퇴사의 패배와 성태왕의 죽음은 백제인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신라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일로 인해 60여 년을 지속해온 나제 동맹이 깨졌고 양국은 견원지간처럼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서력 554년 도성으로 돌아온 부여찬 성태왕의 뒤를 이어 백제의 왕위에 올랐다. 이가 바로 제27대 위덕태왕이었다. 귀족들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던 성태왕의 죽음은 백제에서 왕권의 약화를 초래했다. 위덕태왕은 제때 구원군을 보내지 않아 전쟁을 패하게 만든 내신좌평 백협과 그 일당들에게 엄한 벌을 내리고 싶었지만은 그들을 당해낼 힘이 없었다. 위덕태왕은 분했지만 우선 왕위에 오른 것부터 귀족들의 도움이 필요했으므로 그들과의 타협과 공생을 모색해야 했다. 위덕태왕은 신라에 대한 원한을 주체할 수 없었다. 신라는 아버지를 죽인 불구대천의 원수일 뿐 아니라 한수 유역을 차지하고 끊임없이 백제를 위협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이제 백제의 주적은 고구려가 아니라 신라였다. 위덕태왕은 신라와의 국경지역에 군사를 집중 배치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쳐들어갔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려는 귀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기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후로 두 나라의 싸움은 국지전의 양상을 띠었다. 한편 신라의 진흥태왕은 관산성 전투에서의 승리로 한강 유역을 차지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삼국을 통일하고 천하에 신라의 위엄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다. 이런 태왕의 심중을 헤아리고 있던 거칠부를 비롯한 신하들은 내친김에 사비성까지 쳐들어가 백제를 굴복시키자고 아우성쳤지만은 진흥태왕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반대했다. 그해 진흥태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한성으로 향했다. 새롭게 얻은 한수 유역의 땅을 둘러보기 위함이었다. 태완 한성으로 가는 길에 적성에 들렀다. 적성은 중령 넘어 적산에 위치한 산성으로 신라의 북방개척을 위한 전초기지였다. 그런데 적성이 쌓여지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어야 했다. 신라군이 중령을 넘어 적산 땅을 점령한 후 진흥태왕은 한수 유역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이 지역에 산성을 쌓게 했었다. 그러나 적산현은 오랫동안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던 지방이었기에 적산 사람들은 신라의 지배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신라군이 적산에 산성을 건설한다고 하자 드러내놓고 반발했다. 이때 적산현의 토 야이차가 중재에 나섰다. 그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성을 축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까지 내어놓았다. 우여곡절 끝에 축조에 들어간 산성이 완공될 즉 뜻하지 않았던 사고가 터진다. 야이차가 인부의 실수로 성벽 위에서 떨어진 바위에 머리를 맞아 죽은 것이었다. 이 일로 해서 적산 백성들이 동요하자 진흥태왕은 교실을 내려 민심을 수습했다.
야이차는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에 힘쓰다가 죽음을 맞았으니 참으로 장하다. 우리는 그의 공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지임은 그의 가족과 형제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고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야이차의 공적을 기리는 비를 세워 그의 충절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 앞으로 야이차처럼 나라를 위해 쓴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포상을 할 것이며 공로자의 자식들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나라에서 생계를 책임지겠노라. 진흥태왕의 교시가 내려오자 적산 사람들은 다시 힘을 내어 성벽을 완공했다. 태왕의 교시는 적산현뿐만 아니라 새로이 신라에 편입된 지역의 백성들에게 신라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주었다. 적성은 이처럼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축조됐기에 신라에게 있어 더욱 뜻깊은 곳이었다. 진흥태왕은 적성이 완성되자 친히 그곳으로 행차하여 고생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를 기념하는 비를 세우게 했다. 몇 년 만에 다시 적성을 찾은 진흥태왕은 주변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한성으로 나아갔다. 한성 군주 죽부가 반갑게 맞이했다. 폐하께서 친히 왕님해 주셔서 군민들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사옵니다. 고생이 많구려. 서북변의 상황은 어떠하오? 진흥태왕은 인자하게 물었다. 고구려군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쳐내려올 수 있기에 북한산 넘어 독산성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단단히 구축하여 싸웁니다. 진흥태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전선을 둘러보아야겠소. 태왕의 말을 듣고 축부의 얼굴에 기쁜 빛이 떠올랐다. 폐하께서 친히 군사들을 위로하신다면 그들은 용기 백배할 것이옵니다. 다음 날 진흥태왕은 한성군주의 안내를 받아 덕산성을 비롯한 여러 요새들을 돌아보고 그곳의 군사들을 위로하였다. 군사들은 태왕이 최전선까지 와서 자신들을 격려하자 크게 감격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태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태왕은 주변을 한눈에 둘러보기 위해 부하학에 올랐다. 부하학은 지난날 원조와 비주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도읍으로 정할 땅을 물색하기 위해 올랐던 곳으로 한소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요충지였다. 그래서 백제의 개로왕은 이곳에 산성을 쌓았고 삼국이 서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였다. 태왕이 산을 오르며 산봉우리를 올려다보니 버기로 이루어진 봉우리가 마치 애를 업은 안악의 형상이었다. 태왕은 그 기이한 형상을 보고 한성 군주에게 말했다. 산의 형세로 볼 때 이곳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품고 있는 것 같구려. 그렇사옵니다. 이 산은 새 봉우리가 우뚝 솟아 하늘의 정기를 받아들이는 데다가 수려한 풍광이 심신을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부터 수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있사옵니다. 주부의 얘기를 듣고 나니 진흥태왕은 산의 풍광을 구경하고 싶어졌다. 그렇다면 산성으로 가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고 싶구나. 이리하여 태왕은 산성으로 이어진 닦인 길을 벗어나 험한 산길을 따라 봉우리로 오르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꾸불거리는 산길을 오르고 있을 때 앞서가던 군사가 달려와서 태왕에게 아뢰었다. 저 위에 커다란 석굴이 있어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듯하옵니다. 죽부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태왕에게 말했다. 아마 누군가 석굴 안에서 수도를 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이 근처에는 그런 수상한 자들이 많사옵니다. 태왕은 문득 호기심이 일었다. 그 석굴에 들어가 보고 싶구나. 죽부를 비롯한 신하들이 말위했지만 진흥태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석굴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들어왔다. 진흥태왕이 석굴에 당도해보니
굴의 입구는 두세 사람은 너끈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 진흥태왕이 거리낌 없이 석굴로 들어서려 하자 태왕의 안위를 걱정한 죽부가 앞장을 섰다. 석굴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통로가 좁아지더니 급기야는 한 사람이 지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됐다. 더구나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는 빛이 닿지 않아 어두웠다. 죽부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돌아가고 싶었지만 태왕이 걸음을 재촉했기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얼마를 들어갔을까? 앞에서 빛이 어른거렸다. 죽부는 반가운 마음에 걸음을 재촉하여 구부러진 통로로 돌아섰다. 그러자 그곳에 따스한 빛과 함께 넓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런데 죽부의 눈이 빛에 익숙해지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도인의 모습이 보였다. 도인은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는지 여전히 참선에 빠져있었다. 죽부의 뒤를 이어 진흥태왕이 빛 속으로 들어갔다. 진흥태왕은 도인을 지그시 바라만 볼 뿐 말이 없었다. 죽부는 도인에게 태왕의 왕님을 알렸다. 폐하께서 납시셨으니 예를 갖추라. 도인은 천천히 감았던 눈을 뜨더니 태왕을 바라보았다. 폐하라 하시면 백제 대왕이시옵니까? 순간 죽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네 아직 세상 바뀐 줄을 모르는 게로구나. 이분은 대신라국의 태왕 폐하이시다. 알았으면 어서 예를 갖추어라. 도인은 죽부의 호령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네, 들으니 신라 왕은 신의를 모르는 자라 하더이다. 함께 장사를 했는데 이득을 얻자 이를 독차지하기 위해 친구를 죽였다면 올바른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영토를 얻기 위해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성태왕을 죽인 진흥태왕을 대놓고 비난한 것이었다. 죽부는 도인이 자신의 태왕을 능멸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다. 네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로구나.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망언을 일삼는단 말이냐. 죽부가 칼을 휘둘러 도인을 내려치려는 찰나 진흥태왕이 그를 만류했다. 물러서라. 내 그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겠다. 죽부가 마주못해 물러서자 태왕은 도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그대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내가 신라의 태왕이란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런 욕설을 퍼붓다니. 도인이 껄껄 웃더니 태왕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이승과 저승이 다르지 않거늘 죽는 것이 두려울 게 뭐 있겠소. 태왕은 너무도 태연한 도인을 보며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간파했다. 내 어리석어 눈이 있어도 선생을 알아보지 못했어. 부디 용서하시구려. 태왕은 공손히 옷깃을 여미고 도인에게 예를 갖췄다. 그러자 도인은 그 자리에 앉아 답례를 했다. 이는 아랫사람에게나 할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태왕은 얼굴색조차 바뀌지 않았다. 도인은 이를 보고 감탄하며 말했다. 신라 태왕은 그릇이 큰 인물이라 하더니 과연 헛소문은 아니었구려. 내 폐하를 믿고 천기를 알려주겠소. 지난밤 천문을 보니 북도 칠성이 쓰러지고 남도 육성이 기운을 더해가더이다. 이는 고구려가 쇠하고 신라가 크게 일어날 징조요. 부디 하늘의 뜻에 부응하여 자신을 닦고 백성을 제 몸같이 돌보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신라가 삼국을 품게 될 것이오. 진흥태왕 천하를 얻는다는 말에 내심 기뻤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다. 함께 이 산을 내려가 곁에서 나의 부족함을 일깨워주지 않겠소? 내 천하를 그대와 나누고 싶소. 도인은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에게 있어 세상의 명리는 한갓 흙먼지와도 같소. 그러니 올 일이 끝났으면 돌아가 주시오. 부인은 다시 눈을 감더니 내면의 세계로 침잠에 들어갔다. 진흥태왕은 그가 세속의 명리에 얽매일 사람이 아님을 알았기에 아쉬운 마음을 접고 돌아섰다. 돌아가자꾸나. 석굴아는 다시금 정막으로 뒤덮였다. 서북변에 대한 순행을 마친 진흥태왕은 동북쪽 변경으로 사찬 성정을 파병했다. 성정은 고구려와의 국경을 넘은 뒤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안변까지 점령했다. 그러자 진흥태왕은 그곳에 비열홀주를 설치하고 성정을 군주로 삼았다. 성정은 이듬해에도 북진을 거듭했지만 고구려는 간주리의 반란 사건으로 신라의 침입을 막을 여력이 없었다. 진흥태왕은 신주를 피하고 간문주와 북한산주를 설치함으로써 백제 고구려와의 국경지역에 방비태세를 정비했다. 그리고 국원에 소경을 둠으로써 도성의 편향성을 보완하고 변방의 군사활동을 지원하게 했다. 이로써 신라는 자국사상 유례없는 방대한 영토를 지닌 강국으로 변모했다. 서력 562년, 진흥태왕 23년. 잠자던 호랑이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사냥을 나서듯이 진흥태왕은 군사를 크게 일으켜 대가야를 쳤다. 신라는 지난날 대가야가 백제를 도와 신라를 친 것에 대한 응징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가야를 완전히 병합하겠다는 의도였다. 진흥태왕은 이미 대가야와 대립하고 있던 알라국을 신라에 병합시켰고 대가야와 접경지역인 비사벌에 대신과 사방의 군주들을 모아놓고 순수비를 세우는 대규모 무력시위를 단행했었다. 이는 분명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의 소국들에게 항복을 청요하는 신호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가야에게 화해의 몸짓을 취하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리하여 대가야가 방심을 하자 진흥태왕은 이사부를 시켜 그들의 영토를 침범했던 것이다. 진흥태왕의 명을 받은 이사부는 3만의 대군을 이끌고 비사벌을 거쳐 대가야의 도성인 일리성으로 쳐들어갔다. 대가야는 갑작스런 신라의 침략을 당하게 되자 크게 당황했다. 백제가 관산성에서 패한 후로 대가야는 마땅히 기댈 곳이 없었다. 대가야의 가시왕은 급히 주변 소국들의 사신을 보내어 함께 대항할 것을 청했으나 신라의 위세에 겁을 먹은 소국들은 구원군을 보내오지 않았다. 결국 대가야는 홀로 신라군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풍류에만 빠져있던 가실왕으로서는 정신이 번쩍나지 않을 수 없었다. 다급해진 가실왕은 대신 설출을 불러 의논했다. 신라군이 곧 도성으로 들어닥칠 것이다.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우리의 적은 군사로 신라의 대군을 막는 것은 역부족이다. 차라리 항복을 하여
목숨을 보존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지금 와서 항복한다고 해봤자 더욱 비참한 지경에 이를 뿐이옵니다. 그러니 성을 굳건히 지키고 백제와 외의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백제가 비록 관산성 싸움 이후로 약해졌다고는 하나 우리를 쳐버리진 않을 것이옵니다. 백제가 움직인다면 그들의 속국인 외에도 자연히 따라 움직일 것이옵니다. 설추는 여전히 백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잔뜩 겁에 질린 가시왕은 설추의 말에 따라 백제와 외로 사신을 보내는 한편 분기를 정비하여 장기전에 대비했다. 신라군의 위세에 겁을 먹은 대가의 지방 성읍들은 앞을 다투어 성문을 열고 신라군에 항복을 했다. 그리하여 이사부는 힘들이지 않고 일리성에 당도할 수 있었다. 이사부는 먼저 군사를 풀어 일리성을 포위한 후에 성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만일 지금이라도 항복한다면 신라 백성으로 대접할 것이라. 저항한다면 한 사람도 이곳에서 살아나가지 못하리라. 일리성을 지키던 대가야 군사들은 신라군의 위압적인 군세를 보고 크게 동요했다. 성 위에 올라 신라의 진영을 살피던 설추는 흔들리는 군사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애를 썼다. 저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이는 성을 빼앗기 위한 감언 이설일 뿐이다. 백제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신라인들은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이 성을 굳건히 지키는 것뿐이다. 대가야 군사들은 설추의 말을 듣고 신라군에게 투항할 마음을 버렸다. 일리성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이사부는 전군에게 공격을 명했다. 사기가 충천해 있던 신라 군사들은 물밀듯이 성으로 쳐들어 치열한 공방전이 3일 밤낮을 이어졌지만 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아무리 강성한 신라군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대가야 군사들의 방어망을 뚫는 것은 쉽지 않았다. 쉽게 공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일리성이 예상보다 오래 버티자 이사부는 초조해졌다. 만일 백제와 외의 구원병이 도착하면 전쟁은 장기전으로 흐를 수도 있었다. 이사부는 장수들을 모아놓고 지지부진한 형국을 뒤바꿀 묘책을 논의했다. 그때 한 소년 장수가 나서더니 낭낭하게 말했다. 저에게 군사 5천만 내주시면 반드시 일리성을 함락시켜 보이겠습니다. 귀당비장 사다함이었다. 사다함은 이제 갓 16살의 나이로 신라 화랑의 부제였다. 화랑도는 옛적 초월락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청소년의 수련 조직인 원화로부터 발전해온 조직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재능 있는 인재들은 조정에 발탁됐다. 그러다가 진흥태왕 때에 이르러서는 윤령을 통해 화랑도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군대의 보충과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화랑 집단은 화랑을 중심으로 몇 명의 승려와 다수의 낭도로 구성되었다. 화랑은 달리 풍월주라고도 불리는데 용모가 단정하고 믿음직하며 사교성이 풍부한 진골 귀족 중에서 낭도의 추대로 임명이 됐고 낭도는 주로 도성에 사는 육부민의 자제들로 구성됐다. 이 조직에서 승려들은 지적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전국의 명승지를 돌며 심신을 수련하고 도의를 연마했으며 국가와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장렬한 기백을 키웠다. 부일 화랑도는 많은 유능한 장수를 배출했고 전쟁에 나가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사담은 극찬 구리지 아들로 어릴 때부터 풍채가 아름다웠으며 품행이 방정하고 의를 숭상하여 많은 낭도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어느 맑은 초여름 날 사담이 자신을 따른 낭도들과 함께 남천가에서 철렵을 하고 있을 때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지겨워 도망쳐 내려온 잎사귀가 부서지는 햇빛을 내치며 물길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웃옷을 벗어던진 어린 낭도들이 검게 걸린 상체를 마음껏 흔들며 물 위로 뛰어들어 커다란 파물을 만들었다. 낙엽은 이들이 일으키는 물결에 떠밀려 저만큼 튕겨져 나갔다가 다시 정신을 수습하고 제갈길로 흘러갔다. 코끝이 찡할 정도로 맑고 시원한 공기 사이로 낭도들의 유쾌한 웃음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사다함은 따가운 햇살을 피해 느티나무에 기대어 앉아서 청춘의 열기를 발산하고 있는 낭도들의 모습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 속에는 어떤 위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듯한 자신감과 누구든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을 듯한 여유가 공존했다. 낭도들은 사다함을 쳐다보며 존경과 우정이 담긴 손짓을 보내왔다. 그늘의 경계 안쪽에 있던 사다함은 그들이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때 나무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더니 들판에 부는 산들바람처럼 시원스러운 목소리가 사담의 귓속을 파고 들어왔다. 그대가 곡선 사담인가? 사담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아름드리 느티나무처럼 건장한 사내가 서 있었다. 자네가 버티고 서 있으니 너무 어둡군. 사담은 마치 오랫동안 사귄 동물을 대하듯이 심사한 말투로 얘기했다. 난 그대가 정말로 우두머리의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어 왔어. 사는 갸름한 턱선에 황소처럼 큰 눈을 가지고 있어 자칫 유해 보이기 쉬운 인상이었지만 검은 피부와 튀어나온 광대뼈가 이를 보완하여 강인한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사는 꽃과 나뭇잎 모양이 새겨진 청색 비단 바지 저고리에 가죽신을 신고 매의 깃털이 꽂힌 관모를 쓰고 있었다. 옷차림으로 봐서 상당한 신분을 지닌 자가 틀림없었다. 내 활로서 그대와 겨뤄보고자 하오. 사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활을 앞으로 내보였다. 한눈에도 이름난 장인에 의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강궁임을 알 수 있었다. 모름지기 활이란 정신과 신체가 균형을 이루고 고요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목표물을 제대로 맞출 수 없는 법이었다. 그러므로 깊이 있는 내면과 목표를 향한 열정 그리고 강건하고 날렵한 신체를 가진 자만이 훌륭한 궁수가 될 수 있었다. 사담이 몸을 일으켜 사내와 마주섰다. 사내의 체격은 앉아서 바라볼 때보다도 더 컸지만 사담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사담이 고요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사내의 마음속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어났다. 마치 연못 속에서 먹이를 발견한 피라미들이 오글오글 몰려드는 듯한 작지만 복잡한 움직임이었다.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던 낭도들은 괴한이 사다함에게 다가와 수작을 부리자 일제히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사다함의 신변에 대한 걱정보다는 무언가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벌어졌을 때나 볼 수 있는 열띤 흥분이 떠올랐다. 산엔 낭도들이 때로 달려들지는 않을까 경계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그저 구경꾼처럼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낭도들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산엔 약 100여 보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나무 위의 잎사귀를 가리켰다. 이곳에서 활을 쏴 저 잎사귀를 먼저 떨어뜨린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합시다. 사담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띤 채 사내를 쳐다보았다. 사내는 이를 수락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먼저 활을 들고 나섰다. 그는 허리에 찬 전통에서 촉이 날카로운 화살을 꺼내어 활에 채웠다. 사내는 긴장이 되는지 시위를 잡아당기면서 손가락을 팔로 떨었다. 하지만 목표물에 집중을 하자 어느새 떨림은 사라지고 얼굴에 평안이 들었다. 사내는 자신의 혼을 화살 한 해에 담아내고 있었다. 사내의 숨이 멈춰진 순간
화산의 시위를 떠났다. 화산은 굶주린 맹수처럼 맹렬한 속도로 나뭇잎에 달려들었다. 나뭇잎은 겁에 질려 팔로 떨더니 화살을 맞고 떨어져 내렸다. 화살은 나뭇잎을 꿰뚫고도 한참을 날아가다가 바위에 부딪혀 불꽃을 튕겼다. 이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사다함이 재빨리 사내의 활을 빼앗아 화살을 먹이고 활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빛을 뚫고 사라졌다. 워낙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누구도 화살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사내는 갑작스런 사다함의 행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난 정중히 예의를 차렸건만은 그대는 일말의 격식조차 갖추지 않는군이야. 정말 실망스럽소이다. 사담은 태연하게 원래의 자세로 돌아와 있었다. 사내는 사담의 불손한 태도에 크게 불쾌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사내는 자신이 쏘았던 화살을 찾기 위해 그 나무로 걸어갔다. 나무 아래 도착한 사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움직일 줄 몰랐다. 나무의 덩치에 화살이 하나 박혀있는데 그가 쏘아 떨어뜨린 나뭇잎이 꽂혀있는 것이 아닌가. 사내는 자신의 가슴에 화살이 박히기라도 한 듯 놀라움과 통증을 느꼈다. 그로서는 처음 맛보는 패배의 고통이었지만 한편에서는 환희가 스물스물 피어올랐다. 이는 그동안 경험한 바 없었던 새로운 세계였다. 사내는 사다함에게 돌아와서는 다짜고짜 큰절을 했다. 저는 북부민인 무관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미천한 집안에 태어났으나 주변의 동무들이 저를 어여삐여겨 무리의 우두머리로 추대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알량한 재주만 믿고 하늘 아래 최고라 자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사담은 웃으며 사내를 일으켜 세웠다. 내 재주 또한 남보다 나을 것이 없는데 어찌 이러는가? 나도 그대와 같이 뛰어난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리하여 뜻이 통한 두 사람은 많은 낭도들이 보는 앞에서 술에 피를 섞어 마신 후에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를 했다. 사다함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토함이라 했다. 토함은 지혜가 출중하고 봄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화사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풍월주인 이화랑은 그를 아껴서 부제로 삼았다. 이화랑은 형 못지않게 뛰어난 사다함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태후에게 전거했다. 토함의 아우인 사다함은 어린 나이에도 스스로 낭도를 거느렸으니 자못 국선이라고 칭할 만합니다. 이화랑이 이리 높이 평가하자 호기심이 생긴 태후는 사다함을 궁으로 들게 하여 음식을 내렸다. 태후가 사다함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 비록 형인 토함처럼 눈이 시릴 정도로 빼어난 용모를 지닌 것은 아니었지만 단단하고 옹골찬 골격과 강력한 눈빛에서 영웅의 풍모를 느낄 수 있었다. 사다함은 태후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하는 말을 또렷한 음성으로 말했다. 다른 사람을 제 몸과 같이 아낄 따름입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고 나쁜 점은 은밀히 불러 충심으로 일러줍니다. 그러니 자연히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더이다. 태우는 어린 나이에 벌써 세상 사는 이치를 깨닫고 있는 사다함이 대견했다. 그래서 사다함에게 귀당비장의 벼슬을 내리고 국문을 관장케 했다. 얼마 뒤 이화라운 비조부의 아들인 문노를 불렀다. 문노는 격검에 있어서 일가를 이룬 데다가 의기가 드높은 호걸이었다. 사다함은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니 그대가 잘 가르쳐보도록 하게. 문노가 의아해서 물었다. 무릇 검이란 목숨을 걸고 목전의 상대와 대적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고귀한 사람이 굳이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한몸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어찌 능히 만인을 거느릴 수 있겠는가? 사다함이 호협을 좋아하여 비록 따르는 무리가 많다고 하지만 적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그대가 옆에서 사담을 잘 보살피도록 하라. 호걸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한다 했던가. 문노는 이화랑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화랑은 사다함을 후계자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사정이 그렇다면 문노로서도 거절할 수 없었다. 낭도들에게 있어 풍월주의 명은 절대적이었다. 문노가 사담을 옆에서 보필하게 되니 그의 수하 낭도들도 모두 사담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사담의 세력은 홍수에 강물이 불듯이 늘어만 갔다. 이때 태자 동류는 이미 성장했는데 주위에서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많았다. 진흥태왕은 그의 신변이 걱정되어 은밀히 이화랑을 불렀다. 태자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많으니 혹시라도 그 아이가 해를 입을까 두렵구나. 항상 동륜을 따라다니며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적당한 사람이 있는가? 이화랑은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던 바였으므로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저희 부재로 있는 토함이 적임이옵니다. 그는 지혜가 뛰어나고 무예에 능할 뿐 아니라 태자와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으니 옆에 두고 쓰기에 적합할 것이옵니다. 태왕도 태후에게서 토함에 대해 여러 번 들어온 터라 흔쾌히 승낙했다. 이리하여 토함은 태자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토함이 중책을 맡게 되자 자연히 부재의 자리는 공서로 앉게 됐다. 이에 이화라은 사다함을 그 자리에 앉혀서 자신을 돕도록 했다. 그 후 이사부가 진흥태왕의 명을 받고 대가야 정벌에 나섰을 때 사다함은 치솟는 열정을 주체치 못하고 전쟁에 참여하고자 했다. 하지만 진흥태왕은 사다함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참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사다함은 태왕에게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었다. 무릇 신하된 자는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고 백성된 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옵니다. 소신이 비록 나이는 어리나 폐하의 신하이자 신라의 백성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옵니다. 나가서 죽는다 한들 어찌 후회가 있겠사옵니까? 저를 내보내주시옵소서. 진흥태왕은 사다함의 충심에 크게 감격했다. 네 심중의 깊이는 나이라는 평범한 잣대로 측정할 수 없구나. 짐이 너의 의기를 꺾는다면 누가 짐과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 하겠는가? 너는 대장군을 보필하여 이름을 드날리도록 하라. 이리하여 사다함은 무관낭을 비롯한 천여명의 낭도들을 이끌고 이사부의 군단에 합세하게 됐다. 이때 어머니가 가야의 공주였던 문노는 외가를 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전하지 않았다.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64부 진흥태왕 순수비 첫 번째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지" 제64부 진흥태왕 순수비 두 번째. 이사부는 사다함이 별동대를 이끌고 일리성을 치겠다고 했을 때 경험이 일천한 점을 걱정하며 만류했다.
젊은 혈기에 무턱대고 적진에 뛰어들었다가 아깝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담의 결심은 요지부동이었다. 소장은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담의 눈은 이글거리며 불타고 있었다. 백전노장인 이사부조차도 그처럼 강한 확신을 담고 있는 눈을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는 도무지 패배란 말이 끼어들 틈이 보이지 않았다. 이사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주었다. 그것은 가야의 전설적인 명작인 야로가 만든 보물로 지난날 가시왕이 신라의 화친을 청하면서 진흥태왕에게 선사했던 것이었다. 그 당시 태왕은 이사부의 공을 치하는 뜻으로 갑옷을 그에게 하사했었다. 그 뒤로 이사부는 전쟁에 나설 때면 언제나 이 갑옷을 착용했었다. 야로의 갑옷은 넓은 철판을 잇댄 다음에 몸에 맞춰 통으로 만든 것으로 수백 개의 새조각을 이어 만든 신라의 갑옷과는 달리 창칼로 뚫기 힘들 정도로 단단했다. 사담은 공손하게 갑옷을 받아서 입고 나서 투구를 썼다. 갑옷은 등판에 목가리개가 붙어있고 어깨 부위에는 초승달 모양의 부속이 있어 뒤와 옆에서 목을 보호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가슴 부위의 표면엔 화려한 태양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군장을 갖춘 사담의 모습은 마치 천마를 타고 하늘을 달리던 천신이 하강한 것 같았다. 그에게서는 천상의 향기가 풍겼다. 사담은 무관랑과 함께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신라 진영을 빠져나와 일리성으로 나갔다. 이 중에는 사담을 따른 낭도 천여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성문을 지키고 있던 설추는 사담의 군사들이 나타나자 잔뜩 긴장했다. 사담은 성문 앞에 이르자 군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잠시 동안 고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성의 시선을 고정하라. 가족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대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는 늘 그대들의 앞에 서 있겠다. 사담은 무관랑과 설성에게 각각 2천의 군사를 나누어주며 지시했다. 지금 우리의 병력으로는 성을 포위 공격할 수 없어. 그러니 일리성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전단문을 집중 공격해야 하오. 그대들은 번갈아 이곳을 공격해서 대가야군의 이목을 집중시키시오. 적들이 성문으로 몰리면 나는 그 틈을 타서 낭도들을 이끌고 남쪽 성벽을 오르겠소. 무관랑이 먼저 이천의 군사를 이끌고 전단문으로 다가갔다. 설추는 신라군이 움직이자 군사들에게 방어태세를 갖추게 했다. 무관랑의 군사들은 성문으로 접근하면서 화살을 쏘아올렸다. 일리성에서도 이에 질세라 같이 화살을 무수히 날렸다. 양쪽의 화살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온 하늘을 까맣게 뒤덮었다. 양편의 병사들은 가을철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벼처럼 쓰러졌다. 무관랑은 해가 중천에 뜰 즈음에 공격을 멈추고 뒤로 물러갔다. 그러자 이번엔 설성이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설성은 방패를 앞세우고 당차를 밀며 성문으로 공격해 들어왔다. 신라 군사들이 다시 성문으로 다가오자 대가야 군사들은 돌덩이와 끓는 쇳물을 퍼부었다. 이로 인해 신라 군사들은 쉽사리 성문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기만 했다. 이처럼 무관랑과 설성이 번갈아가며 공격을 거듭하자 성벽 위에 대가야 군사들은 점점 지쳐갔다. 해가 산봉우를 넘어가 어둠이 대지를 뒤덮으며 사담은 망대에 올라 대가야군의 형세를 살폈다. 성위의 군사들은 필요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담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여기고 망대 아래 직결해 있는 낭도들에게 외쳤다. 이제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준비는 되었는가? 천여 명의 낭도들은 사담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죽게와 같이 버릴 수 있었다.
낭도들은 사담의 물음에 커다란 함성으로 화답했다. 낭도들의 의지를 확인한 사담은 진격의 외침과 함께 말을 타고 앞서 달리기 시작했다. 사담의 공격은 사냥감을 낚아채는 무수리처럼 조금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일선 순식간에 사담의 발톱아래에 놓였다. 대가야군은 전단문으로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었기에 들불처럼 달려드는 신라 낙노들의 공격을 막아낼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설추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포박된 상태였고 성벽에는 신라군의 깃발이 힘차게 나부끼고 있었다. 사담이 성벽을 점령하고 성문을 열자 문 밖에 있던 무관랑과 설성의 군사들이 삽시간에 밀려들어왔다. 성문이 열린 것을 본 이사부는 전군을 독려해 성으로 나아갔다. 신라군이 전단문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시왕은 자신의 처소에서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로써 왕보다는 풍류객으로 불리고 싶어 했던 가시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한편 설추는 포박당한 채 이사부 앞으로 끌려갔다. 니놈이 왕을 부추겨 황음무대에 빠뜨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오늘 힘없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너를 심판하려고 한다. 이사부는 무서운 눈초리로 설추를 노려보며 꾸짖었다. 설추는 이사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장군의 말은 틀렸다. 나의 죄라고 한다면 왕의 잘못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여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나는 대가야를 지키려 했지만 힘이 부족하여 패했다. 패장으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비겁하게 가야의 백성들을 팔지 마라! 설추의 당당한 태도에 이사부는 할 말을 잃었다. 더는 욕보이지 말고 어서 죽여라! 이사부는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은 설추의 기상에 탄복했다. 내 그대를 오해했구려. 그렇다면 예의를 갖추어 그대의 목숨을 거두겠소. 이사부는 사다함에게 명해 설추를 참하도록 했다. 사다함은 설추를 끌고 형장으로 갔다. 그대는 장수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어. 고통이 없도록 나리선 칼로 베어주리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소? 설추는 유심히 사다함을 보더니 혀를 쳤다. 내 관상을 조금 볼 줄 아는데 그대도 얼마 안 있어 나의 뒤를 따를 것이다. 이제 갓 16세가 된 소년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악담이었다.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무관랑이 발끈했다. 저자는 죽는 순간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다함은 웃으며 설추에게 말했다. 살고 죽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거늘 어찌 이런 말에 이리 일비하겠소. 사담이 보인 의연한 태도에 설추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탄식을 했다. 과연 영웅의 기상이로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런 인물을 나에게 보내셨단 말인가. 설추는 더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사담은 설추의 모습을 보며 새삼 인생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부와 권력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을 받는다 한들 언젠가는 최후를 맞기 마련이었다. 일리성을 함락시킨 진흥태왕은
신라의 피신해 있던 도설지를 대가야 왕으로 내세우고 주변 소국들을 병합해 나갔다. 도설지는 인효왕과 신라의 왕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대가야가 백제의 세력 밑으로 들어가자 일리성을 떠나 신라로 망명했었다. 진흥태화원 도설지를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불교식의 이름을 붙여 월광태자라 불렀다. 그리고 급찬의 관등을 내림과 동시에 추문촌의 당주로 삼았다. 이후 도설지는 신라의 군대가 중령을 넘어 남한수 유역을 공격할 때 많은 공을 세워 태왕의 신임을 얻고 사찬의 관등으로 승진했다. 도설지는 신라의 대가야 정벌 이후 민심을 수습하는 역할로 잠시 왕위에 올랐으나 신라가 주변 소국들을 모두 정복한 이후에는 대가야의 왕에서 신라의 촌주로 강등됐다. 그래서 한적한 시골에서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했다. 도설지 왕을 마지막으로 500년을 이어온 대가야는 서산을 물들이는 낙조처럼 사라졌다. 사담의 그림자인 무관랑은 대가야 정벌 이후로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보다 공이 작은 장수들조차 벼슬과 시급을 상으로 받았는데 무관랑은 단지 약간의 비단과 폐물을 하사받았을 뿐이었다. 사담은 무관랑이 벼슬을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썼으나 신라의 조정은 그가 미천한 신분이란 이유로 끝끝내 벼슬을 내리지 않았다. 무관랑은 신분의 벽을 실감하고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다. 사담이 이화랑의 뒤를 이어 풍월주로 임명되던 날 밤, 낭도들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사담의 집에 모였다. 성대한 연회가 벌어진 가운데 기쁨에 들뜬 낭도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여기저기서 사담에게 축하와 함께 술과 난 소리가 이어졌다. 무관랑은 조용히 술자리를 빠져나와 뜰로 나왔다. 그는 사담의 집에서 기숙을 하고 있었는데 가슴이 답답할 때면 종종 뜰로 나가 바람을 쐬곤 했다. 무관랑은 뜰을 거닐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의형인 사담은 이제 풍월주가 되어 나라 안에 그 이름을 널리 펼치게 되었지만 자신은 신분의 제약 때문에 입신양명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신세였다. 앞으로 평생을 노력한들 신분의 굴레만은 벗어던질 수가 없었다. 무관랑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이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무관랑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자줏빛 두루마기가 바람에 은은히 물결쳤고 고분 옥 물고기, 칼, 유리병, 숫돌 모양 등 20여 개의 장식이 달린 금으로 만든 허리띠가 달빛을 머금고 은은하고 따뜻한 기운을 품어냈다. 무관랑은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향취만으로도 그녀가 금진낭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화사한 얼굴엔 고민의 빛이 가득했다. 무관랑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있는 금진낭주를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금진낭주는 그의 주군인 사담의 어머니였다. 무관랑으로서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신분인데다가 나이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무관랑은 금진낭주에게 향하는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야심한 밤에 허젓한 곳에서 단둘이 있게 되고 보니 옷만 같았다. 무관랑은 금진낭주에게 고정된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다. 무관랑이 정염을 가득 담은 눈빛으로 쳐다보자 금진낭주의 얼굴이 금세 붉게 물들었다. 무관랑의 사내다운 모습을 대하자 금진낭주의 가슴속에 파문이 일었다. 금진낭주는 무관랑이 남자로 느껴졌기에 너무도 당황스러웠다. 무관랑은 그녀의 아들인 사담의 의지였으므로 자식이나 다름이 없었다. 금진낭주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게 했지만
진정이 되기는커녕 더욱 맹렬하게 뛰었다. 두 사람은 디디고 있는 대지가 줄어들기라도 하는 듯 점점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잠시 두 사람의 머릿속에 사담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 역시 이들의 내면에서 요동치는 불덩어리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 무관낭의 손이 검진낭비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자 농염한 빛이 손끝에 묻어났다. 검진낭주가 고개를 살포시 숙이자 황금 귀걸이의 청량한 소리가 무관낭의 귀를 파고들었다. 무관낭은 격정을 참을 수 없어 마치 둥우리에 안착하는 골뚝새처럼 매달리는 검진낭주를 끌어안았다. 달빛이 거친 숨을 내쉬며 뜰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한 쌍의 남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미래를 가졌다. 그들은 집안 식솔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했지만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인들이 모를 턱이 없었다. 어느새 검진낭주와 무관낭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 됐지만 본인들만은 무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소문은 급기야 사담의 귀까지 들어왔다. 사담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었다. 그는 이 일을 놓고 며칠 고민했다. 당장 무관낭을 보라고 두 사람을 갈라놓아야 마땅했지만 쓸쓸히 홀로 지내는 어머니나 무관낭과의 의리를 생각한다면 당장 어쩔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의 사랑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현명한 처신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낭도들이 소문을 듣고 사담을 찾아왔다. 그들은 무관낭의 옳지 못한 행실에 분노를 터뜨렸다. 무관낭과 검진낭주의 문제는 이제 사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론화되어 버렸다. 사담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차마 무관낭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지 않은 그와의 결의를 새삼스럽게 들추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의리는 결코 가볍게 포기할 수 없었다. 사담이 망설이자 낭도들은 당장이라도 무관낭을 잡으러 갈 기세로 일어났다. 사담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모두들 참깨나.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니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네. 사담은 낭도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무관낭에게 하인을 보내 당장 집 밖으로 달아나라고 귀띔을 해주었다. 무관낭은 하인으로부터 사담의 전가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담을 생각하니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검진낭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무관낭은 사담이 결국에는 자신을 이해하고 도와주리라 믿고 있었다. 무관낭은 사담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집을 빠져나가야 했다. 그는 단출하게 벗짐을 서서 뒤뜰로 달려가 담을 넘었다. 한시라도 빨리 성을 빠져나가야 했으므로 걸음을 재촉했다. 날이 저물어 월성의 문이 닫히게 되면 꼼짝없이 성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무관낭이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무관낭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수십 명이나 되는 낭도들이 칼을 뽑아들고 쫓아오고 있었다. 무관낭은 험악한 기세에 겁이 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황급히 성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무관낭은 몸이 매우 날래였기 때문에 낭도들로서도 쉽사리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런데 무관낭이 성문 앞에 이르러 보니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한 번 닫힌 성문은 다음 날 첫 닭이 울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열리지 않았다. 도성의 성벽은 매우 높은 데다가
성들 내 해자를 파놓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도 없었다. 무관랑은 초조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앞에는 높다란 성벽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무기를 든 수십 명의 낭도들이 뒤쫓고 있는 상황이었다. 고심하던 무관랑은 계단을 따라 성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성벽 위에서 순날 보던 군사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내가 성벽으로 올라오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왔다. 무관랑은 이들을 피해 성벽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벽 위에서 달리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무관랑은 성벽의 양쪽에서 달려드는 낭도들과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되고 말았다. 이제 무관랑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 밖으로 뛰어내려는 것뿐이었다. 성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해자가 마치 먹이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커다란 물고기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넘실거렸다. 순간 마른 얼굴이 무관랑의 뇌를 스쳐갔다. 항상 넘치는 정으로 아낌없이 베풀어주던 의형 사다함과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에 품었던 여인 금진왕주, 그리고 이제까지 동고동락했던 낭도들의 모습이 무관랑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다. 무관랑은 결코 잡힐 수 없는 처지였다. 자신이 잡히면 금진과 사담이 난처해질 테고 자신의 명예 또한 더럽혀질 수밖에 없었다. 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낭도들에게도 동료를 처단한 못쓸 짓을 시키는 것이었다. 이 순간 무관랑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무관랑은 하늘 우러러보며 크게 한탄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천하를 호령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보라. 하지만 결코 후회하지는 않는다.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벗과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여인을 만났으니. 무관랑은 성벽에서 몸을 날렸다. 이대로 하늘로 날아올라 별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금진의 방 창문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어루만져주고 싶었다. 바람이 무관랑의 옷장을 잡아채며 끌어올리려 애를 썼지만 자연의 성능은 비정한다. 무관랑의 모습은 해자의 시커먼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담은 온몸이 젖은 채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있는 무관랑의 시신을 보아야 했다. 사담은 무관랑을 흔들어 깨웠다. 이보게, 눈 좀 떠보게나. 내가 왔네 그리어.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난 무관랑이 대답을 할 리 만무했다. 사담은 무관랑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 두 사람의 육신은 같이 있으되 영혼은 저승과 이승으로 갈려 있었다. 함께 있으되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서글픈 현실이 주변을 둘러싼 낭도들의 눈가에 눈물을 보이게 만들었다. 사방이 괴괴한 가운데 흐느낌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무관랑이 죽은 후 사담은 삶의 의욕을 잃고 처소에만 틀어박혀 움직일 줄 몰랐다. 어느 누구보다도 늠름하고 심지가 깊은 사담이었지만 벗의 죽음 앞에서는 감정을 주체하기 힘든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 금진낭주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자신의 염치 없는 욕망 때문에 앞날이 창창한 두 젊은이를 망친 것이었다. 금진낭주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렇지만 사담이 나날이 삶을 좀먹고 있자 금진낭주는 어머니로서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무관랑이 떠난 뒤 처음으로 사담의 처소로 찾아왔다. 금진낭주는 아들의 수척한 모습을 보고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담은 슬픔과 근심으로 인해 볼이 푹 꺼진 데다가 눈이 퀭하고 초점이 없었다.
몸이 어찌나 말랐는지 마치 앙상한 겨울나무에 옷을 걸쳐놓은 것 같았다. 금진낭주는 가슴을 빗으로 후비는 듯 아팠다. 금진낭주는 통곡을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서담은 뼈만 남은 손을 힘겹게 들어 어머니를 다독였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입니다. 어찌 어머니 때문이겠습니까? 살아서 어머니께 큰 은혜를 입었으니 저 세상에 가서라도 꼭 갚을 것입니다. 서담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에 힘겹게 미소를 띄어 보였다. 누가 봐도 그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금진낭주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풀어 백방으로 용하다는 의원을 구했다. 하지만 이름난 의원들도 서담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다. 며칠 뒤, 유난히 많은 별이 하늘을 가득 메운 밤이었다. 서담은 갑자기 유쾌하게 웃으며 간병을 하던 하인에게 말했다. 저기를 보거라. 내 동생 무관란이 나를 맞으러 왔구나. 네, 이제 후를 털고 일어나 그와 함께 신나게 말을 달려보리라. 어찌나 목소리가 생기가 넘치는지 하인은 서담이 병자란 사실을 잠시 잊을 정도였다. 그러더니 서담은 잠들듯이 숨을 거두었다. 서담이 쓰러지는 순간 하늘의 별무리 사이로 커다란 유성이 떨어졌다. 한편 고구려는 양원태왕이 승하하고 평원태왕이 즉위한 이후로 서북변을 진노하는 돌궐과 여러 차례 싸워 이기고 차츰 안정을 찾아갔다. 평원태왕은 내부 분열을 수습하고 북제와 손을 잡고 돌궐을 견제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잠재웠다. 이리 되니 그동안 고구려의 혼란을 틈타 고구려의 영토를 잠식했던 신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백제 역시 신라의 복수를 다짐하고 시시때때로 쳐들어왔고 신라가 아무리 이전보다 강성해졌다 하더라도 버티기 어려웠다. 진흥태왕은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쪽과 우호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당시 백제의 위덕태왕은 신라를 철저하게 원수로 적대시했기 때문에 진흥태왕으로서는 자연히 고구려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고구려의 적인 돌궐은 그들의 남쪽에 있는 북제와 북주의 갈등을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취함으로써 힘을 키웠다. 그렇게 여러 번 돌궐을 물리친 고구려였지만 서북변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늦출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신라의 공세가 재개됐기에 고구려로서는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신라군이 황초령까지 잠식해오자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평원태왕은 대신들을 소집해서 대책을 의논했다. 그동안 신라가 평화협정을 깨고 북진을 계속하는데도 내버려둔 것은 서북변이 불안한데다가 남방의 백제를 견제해야 했기 때문이요. 짐은 이제껏 신라보다는 백제가 우리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라 생각했소. 하지만 지금 신라군은 우리의 방심을 틈타 몰라볼 정도로 막강해졌어. 더 두고 보다가는 큰 두통거리가 될 것이오. 대신들도 입을 모아 이에 동조했다. 소신들 역시 신라의 성장에 놀랐사옵니다. 신라의 왕은 강단이 있고 배포가 큰 인물이오. 이미 백제를 넘어섰으니 다음 목표는 우리가 될 것이오. 그러니 그가 우리를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신라를 제압해야 하오. 평원태왕이 대전에서 한참 대신들과 신라를 칠 일을 의논하고 있는데 시종이 들어와 아뢰었다. 폐하,
지금 신라에서 온 사신이 궐밖에 당도하여 싸웁니다. 신라가 무슨 속셈으로 갑자기 사신을 보낸 것일까? 우선 그 자를 객관에서 쉬게 하라. 내일 아침 짐이 친히 접견하겠다. 편태원 대로 우찬을 객관으로 보내 신라 사신을 접대하면서 그 속내를 알아보게 했다. 그날 밤 우찬은 객관에서 거칠부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속셈을 넌지시 캐보았다. 하지만 거칠부는 술만 마실 뿐 이번 사신행의 목적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았다. 다음 날 거칠부는 안학궁 대전에서 평원태왕을 알려냈다.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소. 그런데 신라왕은 무슨 일로 그대를 짐에게 보낸 것이오? 저희 폐하께서는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형제처럼 지내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거칠부는 은근히 신라를 고구려와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평원태왕의 눈초리가 위로 치켜 올라왔다. 지난날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이었다. 그런데 이제 세력이 좀 커졌다고 방자하게 짐을 능멸하려 하는가? 태왕 폐하,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분명 질서가 존재하옵니다. 하지만 그 질서가 늘 한결같을 수는 없사옵니다. 이제 신라는 백제를 능가하여 남방의 맹주로 등극하여 싸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옵니다. 거칠부가 당당하게 나왔기에 평원태왕도 무작정 화만 낼 수는 없었다. 네 말이 옳다고 치자. 그렇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신의를 저버리고 우리 땅을 슬금슬금 침탈하는 것이냐? 거칠부는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백제는 아직도 고구려에 대한 원한을 풀지 않고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국력이 회복된다면 당장이라도 고구려를 치려할 것이옵니다. 우리 신라는 고구려를 형제처럼 생각하기에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려 하는 것이옵니다. 이를 어찌 저희의 욕심으로 치부하시옵니까? 평원태왕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아니, 이런 뻔뻔한 놈들을 보았나? 내 당장 신라를 쳐서 네 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마. 평원태왕이 드디어 크게 화를 내자 대대로 코흘이 말렸다.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신라 사신을 잠시 물리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고흘은 신라 사신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거칠부가 대전을 빠져나가자 그는 태왕에게 차분히 아뢰었다. 폐하, 신라가 원하는 바는 지금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처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돌궐로 인해 섣불리 대군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신라의 방자함이 하늘을 찌를 것이오. 돌궐이 미처 손쓸 틈도 없게 전광석화처럼 군사를 일으켜 저들을 혼내주면 될 것이오. 폐하, 신중하셔야 하옵니다. 지금 우리 군사의 주력은 요동에 있사옵니다. 신라를 치려면은 그들을 동원해야 하는데 돌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거란과 시리, 물길 등이 돌골에 동조하여 일어나게 된다면 실로 난국에 처하게 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오? 평원태왕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옵니다. 신라와의 국경을 엄격히 정해두면 당분간이나마 저들의 북진을 막을 수 있을 테고 더불어 백제를 견제하는 방패막이로 사용할 수도 있사옵니다. 그 사이 돌고를 제압하고 군사를 정비한다면 머지않아 남방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을 수 있사옵니다. 태왕이 침묵하자 고을이 다시 아뢰었다. 저들이 승할 때는 잠시 양보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사옵니다. 달도 차면 기울듯이 신라왕도 결국 교만해져 정사를 그리치게 될 것이옵니다. 우리에게는 신라와 원수가 되어버린 백제가 있지 않사옵니까? 당분간은 그들을 이용해 신라를 견제하면 될 줄 아옵니다.
평원태왕이 들으니 고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좋소. 내 멀리 내다보도록 하겠소. 이리하여 평원태왕은 다시 신라와 손을 잡기로 결심하고 거칠부를 불러들였다. 짐은 신라왕의 충심을 받아들여 동으로 황초령 이남과 서로 대수 이남을 신라 땅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니 신라도 더는 북상하지 마라.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이제껏 당해보지 못했을 처절한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죽음을 각오했던 거칠부는 예상보다 쉽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리하여 고구려와 신라는 한동안 화평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서력 568년 진흥태왕 29년 태왕은 연호를 개국에서 대창으로 고쳤다. 이는 앞으로 나라를 크게 번창시키겠다는 태왕의 의지를 담고 있었다. 얼마 후 진흥태왕은 수많은 신료들을 이끌고 다시 한번 순행길에 올랐다. 이번엔 새로 확정된 신라의 국경을 둘러보는 것으로 부악을 거쳐 황초령까지 이르는 여정이었다. 진흥태왕은 한성을 둘러보고 부악으로 향했다. 십수년 만에 부악에 오르니 감개무량했다. 지난날 도인을 만났던 석굴에 이르러 보니 도인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태왕은 석굴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벽에 선명하게 새겨진 글귀를 발견했다. 삼한일체 홍익인간. 진흥태왕은 이 글귀를 보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 삼한은 하나니 진정한 군주라면 삼한의 백성들을 널리 이롭게 해야 하는 것이었다. 진흥태왕은 석벽의 글귀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이는 자신에게 인군의 길을 일깨워준 도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태왕은 신하들에게 명해 산 위에 자신의 방문 기록을 새긴 비석을 세우게 했다. 그리고 다시 국경을 따라 북쪽으로 나갔다. 진흥태왕 일행은 그렇게 며칠 걸어 안변에 이르렀다. 순행길은 다행히 순조로웠다. 진흥태왕 일행은 마운령을 거쳐 황초령에 올랐다. 이곳이 바로 고려와 신라의 최북단 경계였다. 진흥태왕은 황초령에 올라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세상의 도리가 진실에서 어긋나거나 세상이 극한 덕으로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사악함이 서로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제왕은 연호를 세우고 스스로를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짐은 선조들의 사명을 이어받아 태왕의 위를 계승하였고 몸을 조심하고 스스로 삼가면서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다 보니 운수가 트여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천지신의 감흥을 받았다. 그런 연후에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백성과 토지를 널리 얻었고 고구려와 신의를 맹세하여 평화를 다짐하는 사신이 오고 갔다. 또한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하여 예로부터 신라인인 자들과 새로 신라인이 된 자들 모두를 곧고 바르게 기르고자 애썼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하늘의 도가 이 땅에 널리 퍼져가고 있도다. 이에 짐은 태창 원년 가을 8월에 영토를 순수하여 민심을 살피고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노라. 만약 재난의 기미를 살피고 적을 맞아 용감히 싸우며 나라를 위하여 충절을 다해 공을 세운 자가 있다면 그 공로를 표창하고 벼슬과 물품을 상으로 내려
공훈을 치하하겠노라. 하늘의 도리를 내세워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일찍이 고구려 장수태왕이 국원 땅에 비석을 세우면서 하늘의 도리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인간 세상의 주인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진흥태왕은 어려서부터 그 자신이 이러한 사명을 받았다고 굳게 믿었다. 진흥태왕은 자신의 뜻을 비석에 새겨 마운령과 황초령에 세우게 했다. 북한산, 황초령, 마운령에 각각 순수비를 세움으로써 신라가 하늘의 천명을 받았으며 또 자신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선택받은 자임을 널리 알렸다. 출연 이완호, 황원, 박일, 정기항, 김도현, 황일청, 황윤걸, 유만준, 문관일, 박태호, 곽윤상, 안장혁, 원호서, 이성훈, 김민성, 이장원,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64부 진흥태왕 순수비 두 번째 편이었습니다.